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예술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장도의 옛 기억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그 작품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수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지난 8일부터 창작 스튜디오 입주예술과 예술인연합 AAA의 결과 발표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예술인연합 AAA는 시각예술가 김도영, 송성진, 이창훈, 이창진 등 4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입주 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 완성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도 1901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장도 창작 스튜디오가 문을 열기 전 진섬으로 불리던 때 살았던 몇몇 집들을 위성 지도에서 발견하고 옛 추억을 지배의 형태로 꾸며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저희 예술인연합 AAA가 GS 칼텍스 장도 레지던시 1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도 이곳 장도에 대한 기억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한 거는 섬에 대한 기억인데 섬에 대한 기억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원주민들에 대한 기억들 이제 그것들에 대해 리서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돌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손수 쌓아 올렸다 하는 그런 작은 원주민들의 기억들을 수집하고 채집하게 됐습니다. 예술인연합 AAA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시에 참여했으며 미디어, 설치 미술 작업을 주로 하며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팀 AAA는 영상 설치, 사진, 조각 등 시각예술가 4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입니다. 다양한 예술적 지향점을 찾아 실험하고자 하며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각각의 목표점을 정하여 역할을 나누어 예술적 목표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 김해에서 창작 거점 스페이스 사랑 농장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또한 예술과 기관 등과 협업하여 전시, 아트 프로젝트, 지역 리서치 연구, 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예술적 감각으로 섬의 옛 기억과 시간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마다의 프로젝트들이 시각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